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적인 천인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독일 내과 병원을 경영하면서 또 천인 치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위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위생이란 그 글자 그대로 우리 건강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이 위생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첫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서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철저하게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 이란 속에서 우리가 좋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WHO 국제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아시듯이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쾌적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쾌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삶이 쾌적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영적인 그러한 삶 또한 보장되고 또 쾌적한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국제보건기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또 마음과 또 영혼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 상태가 바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그 블라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망상과 실제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건전치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전인치유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위생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그 육체적인 위생이나 환경보다도 이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영적 삶, 바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3대 암이라고 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위암이 많이 있죠. 위암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암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여성들에게 흔한 자궁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위생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그러한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위생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자면 그 위암이 잘 걸리는 원인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위암이 생기는 원인이 이 동양 사람들이 가만히 식습관을 보니까 그 맨 연세가 맨 위인 그 참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하는데 그 동양 사람들은 주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맨 먼저 먹는 아버지가 위암에 제일 많이 걸리더라. 예, 그래서 아마도 동양적인 식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위암이 동양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가 이런 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공부 끝나고 이제 의사 생활 시작할 때쯤에 헬리코박터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이 위 속에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위산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세균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한 그 H. 파이로이라고 하는 그 세균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궤양을 일으키고 또 궤양이 또 나면서 또 다시 흔적이 나타나고 또 다시 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암으로 이렇게 진전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H. 파일러리, 헬리코박터 파일러리에 대한 그 제균요법을 실시한 결과 한국 사람의 위암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인 그 간암이 있습니다. 이 간암은 사실은 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니면 또 C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또 나으면서 흉터가 생기고 그래서 간경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나중에 간암 세포가 생겨서 그렇게 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이제는 주로 이 수직 감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보균자인 경우에 아이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백신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간염 백신이 다 맞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율이 과거에는 거의 한 10% 이상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간암도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바로 간염 바이러스가 그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간암도 그렇게 그 위생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위암도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이라는 균이 바로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위생적인 음식을 들므로 인해서 또한 위암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성들에게 흔한 자궁암도 그 파필로마 바이러스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사이는 또 그 국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12세가 되면은 그 이 백신을 가다시란 백신을 이렇게 맞춰서 또 그것도 많이 예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비위생적인 건강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러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위생적인 것이 잘못되었을 때. 예,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정신적인 위생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나라 이혼율도 많아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들도 많아져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이들이 많이 참 정서적인 그러한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병원 그 경영을 하면서 많은 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유독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참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어떤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또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될 때 그 병원에 와서는 간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시간이 남은 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만약에 조금 소외가 되고 한다면 또 환자가 와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냥 신경질을 내고 또
그 업무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듣는 자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잘못 가면은 병원에서 그 감염되어 있는 병원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오히려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으로 그 유명한 그 병원이요.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 병원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염을 당하는, 메르스로 감염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마치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병원과 같은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계신 곳에는 항상 말씀의 전하심과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치 암이 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해악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악성 종양이 퍼진 것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암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 한번 암세포가 생기면은 끝까지, 언제까지 그 숙주인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증식하는 게 암의 특징이에요. 또한 암이라는 것은 침투하는 그러한 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세포가 생기면은 첫째로 증식을 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주위에 있는 정상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자기네들이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혈관들 속의 영양분은 자기네들이 다 독식을 하고 주위에 있는 정상 세포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암 세포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암 세포의 한 가지 참으로 그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전이하는 것, 전이. 예. 한 곳에만 있어서 증식하고 또한 이것이 침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위에서 간으로 전이가 또한 뇌로 전이가 돼요. 또, 뭐, 대장암인 경우에는 또 폐로 전이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이하는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와 같이 암에 한번 걸리면은 그것이 완전히 사멸되기까지는, 계속 전이되어서 결국은 약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잘못 분별하여 또한 그 듣는 자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악성 종양이 퍼진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요사이 그 이단들의 그 수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참 암과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 암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상적인 세포가 그 속에 있는, 그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파괴되고 또 다시 수리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그것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암세포가 증식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암이 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암세포로 인하여서, 암과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암세포와 종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하는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진료의 현장 속에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악된 그러한 문제, 진료의 현장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남자 한 분이 수척을, 몸이 그냥 그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오셨는데, 그분의 얘기는 참 어느 참 그 병에 걸려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을 받고 아주 그 신유의 은사가 아주 대단한 한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암이 다 낫는다고 해서 그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거기에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게 낫지 않고 점점점 몸을 수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와서 제가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미, 위 안에 암세포로 꽉 차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 폐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제 자신이 친히 경험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참 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참 마음 상하면서 이러한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예를 들자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면은 부활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퍼뜨린 거예요. 교회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으로의 부활을 부인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예가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이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위생 상태를 참으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모든 위생이라는 것은, 또 병원으로 그 병원균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돼. 접촉을 통해. 예. 그래서 병든 자와 가까운 접촉, 이건 조심해야 돼. 예. 또 세균이 묻어 있는 곳에 우리가 접촉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잘 씻고, 가글을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위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 데서나 여러분 성경 공부 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보다도 더 고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바울이 많은 핍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하기 위해서 불량 배들을 불러다가 바울을 완전히 잡아다가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몰래 바울을 숨겨서 밤중에 그 베네아로 도망가게끔 그렇게 주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와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유게네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상식과 교양이 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진취적인 기상, 앞으로 돌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위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전했는데 그 중국에 있는 그 한족들 교인들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 한마디 전하기 무섭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하면서 여러분 보고 큰 소리로 아멘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기의 가슴 속에 담듯이 이런 그 흉내를 내면서 아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중국의 그 15억이 넘는 비공식적으로 15억이 넘는 그 인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위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베레아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또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마치 영혼의 양식과 같아요. 만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그냥 꿀떡꿀떡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면 그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음식을 30분 이상 씹으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입 속에는 침이라는 것이 침 속에는 그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그 전분 분해 효소가 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분 분해 효소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입 안에만 있으면 침 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씹어서 또한 그 전분을 잘 분해해서 위에 들어가는 그것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씹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먹었으면 우리는 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전환도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이요. 다시 먹은 것을 다시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씹는, 소화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고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하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연구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연구하다. 그래서 이 종이 전한 말씀 여러분 들었을 때 그것으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토쳐내야 돼요. 집에 가서 그것을 먹은 것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소화불량증을 일으켜요. 위장병을 일으켜요. 또한 영적인 그러한 편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주입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오히려 듣는 자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말씀, 예? 이러한 것을 그 도료 내에서 이것만을 계속 주입을 시키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 그 편식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교조주의적인 영적 슬로건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 뭐라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군중을 이 암시 효과를 통해서 그 집단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로 유명한 히틀러가 있잖아요. 나치 히틀러. 그 히틀러는 어떻게 독일 그 국민들을 장악을 했느냐? 그 유명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선전 매체를 통해서 군중 심리를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냥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난. 예? 그래서 그냥 막 히틀러가 말한 대로 그냥 하일 히틀러 하면서 말이야. 그 어린아이까지 막 전쟁에 내보내고 말이지. 예? 그런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군국주의 말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그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말이에요. 희생당했습니까? 정신대 문제로 얼마나 지금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집단적인 그러한 암시가 바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교조주의적인 그러한 선전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를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쉽게 암시를 통해서 최면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신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고 열 사람이 있고 백 사람이 있으면은 그 뭔가 모르는 집단적인 의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 의식 속에 어떠한 그 슬로건을 딱 던지면은 사람들이 그 집단 의식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믿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성이 있어요. 이 군중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축구 하다가 말이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쉽게 흥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과장될 수가 있는 게 과장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반대적인 의견은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뭐 촛불 집회와 또 태극기 집회
행여나 사람들이 섞일까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그 군중심리를 통해서 그 군중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도가 잘못하면 이단들이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적인 암시를 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치 낚싯줄에 딱 걸린 물고기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수법이. 비단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떤 교조주의적인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은 많이 양상, 많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양계장에 보면은 수많은 닭들이 말이에요. 계속 모이를 받잖아요. 자동으로 모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목적은 뭡니까? 달걀을 많이 낳는 게 목적 아니에요, 달걀. 예. 그래서 그 달걀을 많이 못 낳는 닭은 그 닭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군중이 모인 곳에 주입식으로 그러한 사료를 계속 주다가 보면 알은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다 폐사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수천만 마리의 그 닭들이 폐사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닭들을 건강하게 양계장에 키울 것이 아니라 좀 이게 좀 들로 산으로 이렇게 퍼져놓고 소위 말한 토족 닭을 키우듯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병에 잘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주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교인으로서의 그런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예.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성전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 그것은 바로 산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그 훈련을 잘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군인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과연 전쟁터에 나가서 어떠한 전과를 올리느냐? 이것이 바로 그 군대가 강한 군대냐 약한 군대냐의 그런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저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십일조와 봉헌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러한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 박관 목사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다르게 열매로 다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능력으로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저 교인으로서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것은 바로 그 소금이 소금끼리만 모여있으면 그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빛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상의 주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영광 받으시는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양들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찾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위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위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안수받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받는. 여러분 질병의 감염은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의 치료도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수많은 경우에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안수기도.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소경을 고치시고 허리 꼬부라진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신 것이 바로 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병자를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말해 병자를 진단하고 할 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는 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 온도가 어떤지 또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렇게 하면서 청진도 하고 이런 접촉을 통해서 진단과 처방이 나오게끔 돼 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은 바로 안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터치할 때 접촉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치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용하게 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안수를 통하여서 잘못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제가 이 병 환자들 그 경험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동시에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B형 간염, C형 간염, 또 피부병, 매독, 성병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 다음 사람에게도 또 동일하게 또 동일하게 얼마나 참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이게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느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암이 낫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흡이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또 그 환부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게.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모든 병이 그 안수자의 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병균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 두 사람에 있는 모든 병균이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이게 성령의 불이 손에 있다 하면은 다 균이 없어지니까 괜찮다. 이건 참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마귀적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안수받고 안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위생 상태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담임 목사를 왜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그 병자를 위해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바로 장로인 목사님을 통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무조건 병원에 그냥 급하게 가는 것도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목사님을 청하여 기도를 받고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듯이 우리가 성도 중에 병들었을 때 목자 대신 주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죄를 구하고 또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위생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위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의 병도 영적인 영혼의 평안과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영적인 평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위생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또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위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우리 세상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위생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수칙이 바로 십계명인 것, 십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우리가 성수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 또한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 이러한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 위생에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그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림줄이 되는 것이, 그 다림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점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